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체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파괴 속도가 10배 빨라지고 60세 이후엔 약 30% 이상 골량이 손실됩니다. 따라서 예,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골다공증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거죠. 나는 40%가 손실됐네. 이미 관리를 하고 계셨잖아요. 관리를 안 했다면. 관리를 했다면 괜찮은 거예요. 그래도 뭐 기준이 그렇게 나왔으면 온전치는 않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우리 또 갱년기 되면 걱정하는 거 있죠. 뭐요? 뱃살. 뱃살. 이 뱃살 비만이 골다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왜 그러느냐? 사람이 막 움직이고 날씬하고 뛰어댕기고 하면 뼈가 튼튼해야 되니까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이 뼈에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운동 안 하고 살찌고 그러면은 이 칼슘이나 미네랄이 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비만이 되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2.6배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한 거죠. 와, 아니 우리가 갱년기 보고 여자의 인생 2막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건강을 지켜야 되는 2막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앞으로. 골밀도. 네, 골밀도 기억하고 챙겨야겠네. 꼭 지켜야 되는 골밀도. 네. 네, 그리고 골밀도만큼이나 챙겨야 할 게 바로 골질이에요. 뼈의 단단함 정도를 말하는 건데 뼈 건강을 위해선 밀도와 골질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골 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